네, 안녕하세요. 네, 오은영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음미체 시간이 있어요. 음악미술 체육 시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즐겁기보다는 뭔가 부담, 리코더를 연습해서 가야 되고 또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서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의문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이 예술을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는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뇌가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육으로 또는 아주 좋은 자극으로 뇌를 키우고 또 예술로 마음을 키운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고 또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 타인과 교감을 하고 또 작품과 교감을 하고 이런 아주 질이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 예술이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요 몇 세부터 가르쳐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니 그냥 경험시켜서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예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예술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그냥 느껴보는 거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아 뭐 밝아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밀레의 만족인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려면 그래도 피아노 의자에 좀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반을 눌러야 되니까 조작 기능이라든가 손이라는 소근육 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좀 아이들의 발달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 것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하게끔 하는 게 시작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편안한 장소에서 말을 잘 하는데 어떤 말을 하도록 요구받아지는 상황에서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편안해지면서 소통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이제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꽉 묻어놨던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이렇게 건드려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저는 전통 예술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화각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각장. 이 화각은 소의 뿔을 자르면 뿔이 펴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를 네모나게 이렇게 오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이제 뒤틀리지 않은 나무에다 그걸 붙입니다. 요 화각 장인이 인간문화재로 이재만 선생님이라고 화각 장인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재만 선생님은요 손이 불편하세요. 어릴 때 화상을 입으셔가지고요 좀 불편하심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걸 다 손으로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화각이라는 게 그래서 화각으로 장, 3층장 뭐 화각으로 화장대 하여튼 모든 가구를 화각으로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궁궐에서 임금님이 쓰신다는 거라서 일반인한테는 이제 많이 안 알려졌고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그 장인들이 다 명맥을 이제 잊지를 못한 거예요. 이재만 선생님이 유일하게 그 조선 시대 장인의 제자신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한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전통 공예들 우리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어왔던 어디다 내놔도 정말 우와 할 정도의 아름다운 건데 오히려 이 후손인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공예
것들, 이런 자괴, 또 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10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인데요.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암스테르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거는 반 고흐 미술관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반 고흐를 좋아하는데요. 거기 계속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랬더니 매표소에 계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또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반 고흐 미술관에 가서 아주 그 그림을 샅샅이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별이 빛나는 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별 그러면요. 사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아주 작게 반짝이지만 그 별빛을 잊지 않으면 어떨 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의 마음속의 별빛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죽음을 예상하고 걱정하면서도 또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걸 봐서는 반 고흐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천재 화가의 이 삶을 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보면 다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이 복잡하면서 좋습니다. 그 그림이. 네. 우리 사회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막 AI. 어쩌면 피아노를 AI가 연주하면 더 틀리자고 정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연주하는 그 감정이 싹 들어가 있는 그 연주는 AI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이 지금 현대에서 문화예술은 인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는 최후의 보루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거, 경험시키는 거는 그 효과가 눈에 금방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이들은 전용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뮤지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후원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 특히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거는 2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방울의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네.